그 신을 때는 이 하이힐 자체에 경사가 있기 때문에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척추와 이 골반에 변형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러므로 높은 하이힐을 신으실 때는 이 스타킹 자체에 미끄럼 방지 장치가 되어 있거나 하이힐 바닥에 실리콘 깔창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. 실제 스타킹을 신지 않았을 때와 신었을 때의 발 모양을 엑스레이로 찍어봤을 때 스타킹을 신은 쪽이 앞으로 더 기울고 발가락이 휘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붉게 나타나는 부분이 발의 압력을 표시하는데요. 스타킹을 신었을 때 발이 앞쪽으로 쏠리는 모습 보이십니까? 그렇네요. 이번엔 실리콘 깔창을 깔고 스타킹을 신어봤는데요. 놀랍게도 발 압력이 고루 분산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아름다움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하이힐 건강하게 신는 법 위기 탈출 넘버원이 알려드립니다. 우리 애기들 모양에 따라 발 건강을 좌우하는 하이힐. Oh no! 앞이 너무 뾰족한 구두를 신으면 무지의 반증이 생길 수 있으니 앞이 넓은 구두를 신자고요. 오케이? 장시간 하이힐 착용은 발을 쉽게 피로하게 하는데요. 잠깐! 하루에 6시간, 일주일에 3, 4번의 법칙. 발에게도 휴식이 필요하다고. 오케이? 잠깐! 하이힐을 신고 난 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피로가 풀리고 마사지를 해주면 좋아요. 여자라면 포기할 수 없는 하이힐. 건강한 하이힐 착용으로 예뻐지세요.